오늘은 연결 리스트의 파트 3입니다. 연결 리스트 파트 3에서의 주제는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다룬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 혹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노드들이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에서부터 이 마지막 노드까지 한쪽 방향으로만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다 혹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연결 리스트인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단순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지만 몇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드 앞에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 삽입될 위치의 앞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 위치에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이제 삽입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삭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삭제할 노드의 주소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그 앞노드의 주소. 그러니까 항상 삭제할 노드의 앞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더드 리스트 같은 걸할때 이렇게 포인터를 두 개를 써서 PQ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삽입하고 삭제할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노드 자신보다는 그 앞노드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방향의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단방향 순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면 굳이 이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트래버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은 경우에 그냥 이런 정도의 문제가 이제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좀더 복잡한 일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쓰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링크가 양방향으로 있다는 거니까 각각의 노드가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각각의 노드가 자기 이전 노드의 주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 안에 이렇게 링크 필드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씩 이렇게 있어서 그중에 하나는 자기 다음 노드, 다른 하나는 자기 이전 노드를 가지는 그런 말 그대로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 혹은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 순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겠죠. 일단 각각의 노드가 적어도 두 개의 링크 필드를 가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next와 prev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next 필드는 자기 다음 노드에 주소를 저장하고 prev 필드는 자기 이전 노드에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자기 왼쪽 노드에 주소를 저장하는 얘도 next는 자기 오른쪽 노드, prev는 자기 왼쪽 노드에 주소를 저장하는 물론 마지막 노드에 next 필드는 널일 거고 또첫 번째 노드에 prev 필드도 널이겠죠. 그리고 이제 각 노드는 물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각 노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그냥 하나의 스트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트링이 아닌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뭐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때 마치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뭐 head라든가 혹은 뭐 first라든가 이제 뭐 이런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둬서 얘는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대칭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이렇게 링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노드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노드도 첫 번째 노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어 중요하다고 해야 하나? 첫 번째 노드랑 사실은 대등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를 쓴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head뿐만이 아니라 tail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마치 head가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이 head의 목적인 것처럼 이 tail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ead와 tail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두 변수가 이중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head만 있어도 안될건 없지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굳이 이중 연결 리스트를 써야 되나? 이중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이렇게도 트래버스를 하지만 또 이렇게도 반대 방향으로도 트래버스하고 이럴 때 이중 연결 리스트를 쓰는 거니까 내가 헤드 노드의 주소를 따로 보관한다면 테일 노드의 주소도 따로 보관하는 것이 그래야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중 연결 리스트를 쓴다면 헤드와 테일 이렇게 이름은 물론 뭐 first와 last 이렇게 하던가 이름이 뭐가 됐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노드의 구조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의 구조를 우리가 하나의 구조체로 struct node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 안에는 적어도 두 개의 링크 필드, next와 prev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방 설명한 것처럼 head와 tail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서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킵하고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이렇게 따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편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노드 개수 같은 걸 이렇게 따로 킵하고 있으면 좀 다른 부분에서 코드가 간단해지는 면이 있겠죠. 이제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검색이라든가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서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add, remove 뭐 트래버스 이제 이런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검색이나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해서 단방향 연결 리스트와 뭐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는 결국 이제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쭉 순회하는 거니까 뭐 순방향으로 순회하든 역방향으로 순회하든 그러니까 뭐 p는 헤드고 while p가 null이 아닌 동안 p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p는 p.next 이렇게 하면 이제 순방향 트래버스가 될 거고 반대로 p는 tail이고 p는 p.prev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역방향 순회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순회나 이런 부분은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해서 단방향 연결 리스트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순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하지만 이제 add나 remo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next field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prev field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add하거나 혹은 이 존재하는 노드를 삭제하는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그러니까 add하는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뭐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노드 뒤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노드 앞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노드가 있어서 그 노드 앞에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노드 앞에 삽입하는 건 단박량 연결 리스트에서는 좀 하기 어려웠던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노드 앞에 삽입하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가 포인터 변수 p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그 노드 앞에 그러니까 이 위치겠죠. 여기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샤론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를 만들어서 p 앞에 삽입하는 연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처음 할 일은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일이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노드의 이름을 우리가 new 노드라고 하고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new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를 이제 p 앞에 끼워 넣으려면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얘의 next 노드가 p고 얘의 next 노드가 p고 그 다음에 p의 previous 노드가 얘인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노드를 얘와 얘 사이에 끼워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일단 이 노드의 next 노드는 이 새로운 노드가 되고 또이 새로운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이 노드가 되고 또 p의 previous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되고 새로운 노드의 next 노드는 p가 되고 이렇게 네 개의 링크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점선 두 개의 링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덮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네 개의 링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작정 예를 들면 이런 링크를 먼저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p의 prev는 new 노드다. 이걸 먼저 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p의 원래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잊어버리죠. 지금 이 노드를 우리가 편의상 q라고 부르죠. 그러면 q의 주소가 지금 p.prev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p.prev에다 다른 값을 먼저 써버리면 이 노드 Q의 주소를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네 개의 링크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하면 이제 이런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일단 이 새로운 노드에 링크 필드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만든 다음 이 1번부터 보면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노드는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ew 노드의 next는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또 new 노드의 previous 노드는 누가 됩니까? 2번 링크죠. 여기에 new 노드의 previous 노드는 이 노드 그러니까 q가 돼야 되는데 q라는 게 이제 p.prev죠. p의 이전 노드죠. 그래서 new 노드의 prev는 p.prev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 링크를 만드는 거고 2번 링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링크는 이 노드에 그러니까 q라는 게 지금 현재 p의 prev니까 p의 prev의 next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그러니까 p의 prev가 q니까 q의 next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3번이 만들어졌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p.prev는 new 노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개의 링크 필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줄의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노드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경우이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뒤에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중 연결 리스트에 우리가 노드를 삽입하려면 몇 가지 경우들 예를 들면 연결 리스트가 empty인 상태 그 다음에 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 뭐 어떤 두 노드의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외적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그 중에서 어떤 두 노드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본 거고, 그 다음 노드 삭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뭐그 삭제할 노드의 앞노드나 이런 걸 미리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포인터 P가 가리키는 노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노드 P가 자기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에서는 어떤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삭제에서도 삽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삭제할 노드가 하필이면 연결 리스트의 유일한 노드, 그러니까 딱 하나 달랑 남아 있는 노드인 경우 또 하필이면 얘가 헤드 노드인 경우 혹은 거꾸로 테일 노드인 경우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헤드도 아니고 테일도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이제 일단 젖혀놓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 노드 P가 헤드도 아니고 테일도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노드 P를 삭제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P를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링크들이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가 P 다음 노드고 얘가 P 이전 노드니까 링크가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드 P를 연결 리스트로 이 리스트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이 노드 P의 이전 노드의 next는 P를 건너뛰고 바로 얘를 가리키고 또이 노드에 현재 P의 다음 노드의 프레브가 지금 현재는 P를 가리키고 있는데 P를 건너뛰고 바로 이 노드를 가리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링크를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p.prev.next 그러니까 P의 prev의 next 그러니까 P의 현재의 이전 노드의 다음 노드가 지금 현재는 P죠. 그런데 P가 아니라 지금 현재 P의 next 노드를 그렇게 그걸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p.next.prev p 다음 노드의 이전 노드가 물론 현재는 p죠. 그런데 p가 아니라 p 이전 노드를 그 노드로 만들어 주면 노드 p는 이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노드를 삭제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식의 코드들을 여러분이 뭐 이런 걸 무슨 외워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러진 않겠죠.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코드에서 좀 헷갈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뭐 코딩 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add와 그 다음에 remove의 이제 간단한 한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dd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름을 add after라고 그러니까 add before가 아니라 add after여서 어떤 이제 노드 프리가 있고 add 할 데이터 아이템이 있을 때이 함수가 할 일은 이제 프리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바로 다음에 add after니까 바로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노드에 물론 이 데이터 아이템을 저장해서 연결 리스트에 삽입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스페셜 케이스들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커버하도록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dd after 이지만 사실은 이게 add after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맨앞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
empty list에 삽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이 하나의 함수로 포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 이제 그래서 add after이고 p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바로 다음에 add after니까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 줄은 그냥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mallocs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서 그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는 이 데이터 아이템을 저장을 하고 prev와 next는 일단 null로 초기화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pre가 null이고 그리고 head가 null이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head가 null이라는 것 자체가 헤드라는 게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헤드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 연결 리스트가 현재 empty 리스트다.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도 없는 노드 개수가 제로개인 리스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이 프리는 사실은 널일 수밖에 없겠죠. 노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이 함수의 이름이 비록 add after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삽입할 때는 그냥 add after pre를 null 값으로 주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head는 당연히 null이겠죠. 그런 상태로 호출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약간 좀 미스매치인 부분이 있지만 그냥 add after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지금 연결 리스트가 empty 리스트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new 노드가 이제 이 연결 리스트의 유일한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의 유일한 노드라면 이게 head면서 동시에 tail이 되겠죠. 첫 번째 노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노드이니까. 따라서 그 경우에는 그냥 헤드도 뉴 노드고 테일도 뉴 노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뉴 노드를 미리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뉴 노드의 링크 필드를 일단 둘다 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뒀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헤드도 뉴 노드고 테일도 뉴 노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리가 널인 경우, 요게 이제 else if니까 프리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제 헤드는 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헤드는 널이 왜냐하면 헤드도 널이라면 이 케이스에 걸려서 이 케이스에서 처리되었을 테니까 이게 else if이고 프리가 널이라면 헤드는 지금 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거나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연결 리스트에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존재하는데 그런데 프리가 널이라는 것은 이게 add after pre니까 pre 뒤에 널하는 건데 프리가 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삽입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만약에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삽입하고 싶다면 그냥 이 프리를 널로 주고 호출하면 맨 앞에 삽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은 헤드가 널이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이 new 노드를 이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new 노드의 next 노드는 현재의 head 노드가 되어야 될 거고 현재의 head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이 new 노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링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new 노드가 새로운 head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head가 현재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new 노드의 next 노드는 지금 현재의 head 노드가 되고 현재의 head 노드가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head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이 새로운 노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 새로운 노드가 새로운 헤드 노드가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극단적인 경우, 하필이면 연결 리스트의 맨 끝에, 맨 꽁무니에, 이것은 코드상에서 프리가 테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드가 널이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가 있는 건데, 프리 다음에 널이라는 건데, 프리가 테일이라는 얘기는 프리가 지금 테일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맨 뒤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else if free가 tail이라면 이 새로 만들어진 유노드를 연결 리스트의 맨 꽁무니에 넣는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랑 이제 그냥 약간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새로운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현재의 tail 노드가 되고 현재의 tail 노드의 next 노드가 이 새로운 노드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 노드가 이제 맨 꽁무니에 가서 붙은 거니까 새로운 테일 로드가 되겠죠. 얘가 새로운 테일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ew 노드의 previous 노드는 현재의 테일 로드가 되고 현재의 테일 로드의 next 노드가 새로 이 new 노드가 되고 그리고 이 new 노드가 새로운 테일 로드가 되고 이것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n the middle 그러니까 이제 맨 앞도 아니고 맨 뒤도 아니고 어떤 두 노드의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그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면 이것은 아까 이제 사실은 앞에 어떤 노드 앞에 넣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다뤘었죠. 여기에서의 차이는 그때는 어떤 노드 앞쪽에다가 넣는 거였는데 지금은 프리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뒤에 넣는 거다 정도만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비슷합니다. 역시 우리가 네 개의 링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1번과 2번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노드와 previous 노드가 각각 이 프리의 next 현재 다음 노드 그다음에 그리고 프리 자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3, 4 그러니까 프리의 다음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이 new 노드가 되고 프리의 next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이런 순서죠. 그래서 먼저 new 노드의 previous 노드는 프리가 되고 1과 2의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2번을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new 노드의 previous 노드는 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번을 해준 거죠. new 노드의 next 노드는 현재 프리의 next 노드. 현재 프리의 next 노드가 이 노드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프리의 next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현재 프리의 next 노드의 previous 노드가 이 new 노드가 되고 현재 프리의 next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현재 프리의 next 노드가 new 노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삽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드의 개수를 따로 킵하기로 했으니까 노드의 개수를 1 증가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add after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add before를 할 수도 있겠죠. add before를 하게 되면 이제 금방 우리가 본이 코드에서 그냥 뭔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뭐 그것은 이제 add after를 만들어 놓고 add after를 주로 쓸 거냐 아니면 add before를 만들어 놓고 add before를 주로 쓸 거냐는 뭐 취향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move입니다.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의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remove 할때 이제 더 이상 뭐 remove after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remove p.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p를 삭제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이제
add after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드 P가 하필이면 이 연결 리스트에서 현재 유일한 노드인 경우,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유일한 노드인 경우에는 이 P를 삭제하게 되면 헤드와 테일이 둘다 null, 헤드와 테일을 둘다 null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유일한 노드가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헤드도 뭔가 손을 대야 되고 테일도 손을 대야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하필이면 헤드인 경우, 이제 물론 1번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노드가 적어도 두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삭제할 노드가 헤드 노드라면 이 노드를 삭제하고 나면 테일은 변화가 없겠지만 헤드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헤드의 값이 뭔가 변경돼야 되고, P가 테일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필이면 내가 삭제할 노드가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라면 그 경우에는 테일의 값이 변경돼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헤드나 테일의 값이 둘다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리무브를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케이스로 처리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단일한 케이스로 처리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add after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습 과제로 남겨둡니다. 우리가 add after나 remove 같은 함수를 이제 작성해 두면 이게 이중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단방향 연결 리스트보다 좀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 ordered list, 이것은 이제 ordered list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뭔가 정렬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ordered list라고 부르죠. 그럼 이 ordered list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를 여기서 추가한다면 D는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ordered list에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건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add ordered list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D를 삽입을 한다면 먼저 이 D가 삽입될 이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서부터 쭉 트래버스하면서 처음으로 D보다 큰 애가 나오면 걔 앞에 삽입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왕 add after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트래버스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트래버스해서 처음으로 d보다 작은 애가 딱 나오면 걔 뒤에 삽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예에서는 add after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순회할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앞으로 순회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add before를 만들어 뒀다면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옆방향으로 순회하면서, 그래서 p를 테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노드를 p라고 하고, 역시 while 문에서 p가 null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p에 저장된 데이터가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데이터보다 큰 동안 p는 p.prev, 이렇게 옆방향으로 쭉 순회하면 이 예에서는 이제 얘가 p가 되는 상황에서 이 while 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냥 p 뒤에 넣으면 되니까 p 뒤에 넣으면 되니까 add after p 아이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사실은 훨씬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일 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하필이면 이 연결 리스트가 empty list다. 1번 empty list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p가 테일인데 테일이 널이겠죠. 그러니까 p가 널이니까 while 문을 즉각 빠져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add after p를 하면 p가 널인데 지금 연결 리스트가 empty list니까 물론 head도 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add after를 할때 add after에서
아까 첫 번째 경우에 딱 걸리겠죠. 그러니까 프리도 널이고 헤드도 널인 경우. 그래서 엠프티 리스트에 처음으로 노드를 삽입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내가 삽입하려는 문자가 뭐 K다. 그러면 맨 처음에 P를 테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P점 데이터가 K보다 큰 동안에 도는 거니까 while 문을 한 번도 안 돌고 즉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P가 테일이 되겠죠. P가 테일이 되어서 아까 이제 add after에서 p가 테일이면 맨 뒤에 맨 꽁무니에 삽입하는 코드가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그 경우도 역시 우리가 뭐 그게 이제 3번 케이스였죠, 사실은. 이 ABC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삽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ABCD라고 해놔 가지고 이게 BCD였고 그런데 내가 A를 삽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while 문이 끝까지 돌아서 p가 null이 되는 상태로 while 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add after에서 p가 null인 상태로 호출이 되는데 head는 null이 아니니까 아까 맨 앞에 삽입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그냥 대충 했지만 이 코드를 조금만 이렇게 케이스로 나누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그네 가지 경네 가지 경우에 다그네 가지 경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ordered list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add 하는데 그 ordered list 자체가 empty인 상태. 2번은 하필이면 이 새로운 아이템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어떤 모든 아이템들보다 더 작은 경우. 그래서 맨 앞에 삽입돼야 되는 경우. 또 반대로 맨 뒤에 삽입돼야 되는 경우. 가운데 삽입돼야 되는 경우. 이네 가지 경우들이 모두 문제 없이 처리된다는 것을 코드를 조금 따라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역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이제 또 일종의 연결 리스트의 한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서큘러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데 서큘러 리스트, 뭐 원형 리스트 혹은 환형 리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연결 리스트가 원형이다, 환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방향 연결 리스트인데 맨 마지막 노드가 다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원처럼 생긴 이런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서큘러 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노드의 next 필드가 다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여기가 첫 번째 노드네요. 첫 번째 노드의 previous 필드가 다시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원형을 가지는 그런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원형 리스트다, 서큘러 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서큘러 리스트를 직접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큘러 리스트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가끔씩 이런 서큘러 리스트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서큘러 리스트의 개념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